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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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니 데디 브레테이머 오너 오너 아우디 오너 어때? 제 원호랑 진짜 잘 돼가지고 원호랑 결혼해서 추석이나 명절 막 이럴 때마다 저희 둘이 직접 구운 전 싸들고 와가지고 작가님한테 한복 깔맞춤 입고 와가지고 인사드리면 어떠실 것 같은데? 와 그거 씨발 50만 이상 무조건 나온다. 씨발 진짜. 아 진짜. 아 원호는 싫어요. 원호 빼고 다른 데디? 뭐 그런 상징적인 거 말고 리얼 직유로 해가지고 딸이 하나 있다든지. 작가님 진짜 아빠잖아요 그거는. 남자 안 만날게요. 이거 또 육수 늘리려고 그냥 아주 그냥. 은별이의 미래 예비 남자친구가 되실 육수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건 안 돼요. 아 씨발 진짜. 그녀를 주눅들게 해선 안 돼요. 그리고 바닐라 안 돼요. 차라리 스트로베리를 먹으세요. 아 씨발 어른의 여유 지랄하고 있네. 지금 생각하면 그냥 씨발 서른의 여유였어. 아 씨발 왜 그거에 씨발. 아 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나이 또래들에게 많이 굴러다니는구나. 그래 주변에서 찾아봐. 네 방에 채팅 치는 사람들도 있고. 은별님 팬이에요? 작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제가 지금 24시잖아요 못해도 26, 27에는 결혼을 하고 진짜 늦어도 28 전에는 저는 애를 낳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은별아 부탁이 하나 있어. 애 이름 지을 때 우리 모여서 토론하는 거 컨텐츠. 그럼 민수번 안 부르면 안 돼요? 아 맞다 여러분 와빌리지 새로운 공지 하나 있어요. 너무 도가 지나친 인성 쓰레기 드립은 민수 유머라고 하기로 했거든요. 상대방 여자친구한테 민수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대요. 왜 그딴 얘기를 하세요? 하고 휙 가버려가지고 친구 여자친구 근데 민수번 반응이 더 웃겨.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은 미안하다 어떡하냐 이래야 되는데 민수 오빠는 거기서 어슈 니 여자친구 성격 이상해.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날 손절하던데. 아니 결말이 너무 깔끔하게 끝나서 얘를 깔건덕지도 없었어. 민수 오빠 그 얘기를 하는 태도가 아 그랬던 적이 있지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걸을 놈 걸었지 약간 이런 자세. 지훈씨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 걸을놈 골랐지 씨라. 그래서 안 돼요. 제 이세 이름은 아 근데 저 이세 이름 미리 지어놨어요. 로즈랑 마리. 로즈 마리? 그러면은 남편이 김씨면? 김로즈 김마리. 아 김마리 그럼 김로즈마 아 김로 김즈마리 김치마리? 일단 남편은 조건이 하나 있다. 남편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실력이면 안 돼. 우리가 애 이름 토론을 했을 때 열받는다고 우리에게 주먹을 날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. 호구 찾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? 조금? 야 아니면은 그때 강릉 왔던 걔는 어떠니? 아니 걔는 안 돼요. 걔 야 생각해보니까 걔도 몸 좋고 피부 흐옇고 마음에 들것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꽁냥꽁냥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지 않나 저 기억이 안 나네. 뭐 얘기하지 않나 저 기억이 안 나네. 아 근데 은별이가 취향이 확고하네. 안 그랬어요. 근데 어? 나한테 여자친구 있는지 왜 물어봤어? 그 궁금하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상하잖아. 죄송한데 뒤로 남자 만나려고 진짜 생고생 다 했다뇨. 그렇게 딱히 노력하고 고생하지 않았어요. 그게 아니고 은별방 시청자 여러분 오해가 쌓이는 건데요. 제가요 저렇게 차이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래요. 한 주먹밖에 안 차였어요. 진짜? 안 된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? 안 돼 캔 좀 오빠 느낌이 없어요. 아니 뭐 알았어 뭐 일단은 그렇게만 안 돼 뭐 근데 나쁜 건 아닌데. 아 근데 방송에서 그거 얘기했어요. 걔도 빼서 다 같이 놀러 갔다는 얘기했어요. 어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 물어본 거랑 뭐 그런 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. 얘들이 질투해요.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? 채팅창에서 아까 내가 말했던 사람들 들리지 않니? 저 은별방에서도 육수 몇 명이 숨어 있다가 어 그건 아닌데 다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근데 걔는 군인이잖아요. 아니 근데 내가 어필하는 건 아닌데 군인이면 뭐 여자 만날 일도 없고 어디 있는지 뭐 다 알 수 있고 뭐 저거 아 그 부대 얘기했어요. 어이구 어서 오세요 작가님. 작가님 주변 혹시 좋은 남자 없습니까? 아 이러니까 아니. 좀 중해 보이잖아요.
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일단 얘가 막 궁에서 자꾸 막 연속적으로 막 남자 찾고 이런 건 아닌데 얘가 근데 이상하게 궁한 시즌이 있어요. 무슨 뜻이에요? 아니 시그는 그냥 꽂혔던 거예요 제가. 꽃을 땄다고? 아 꽂혔던 거라고요 시그는. 뭐 막 구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. 내가 나중에 BDSM 실적 물어볼게. 아니에요. 원호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. 작가님 찐이에요 아니면 그냥 방송용이에요? 씨발 헷갈려서. 방송용 70. 그럼 더 나쁜 거 아니에요? 아 농담한 거지. 야 너도 씨발 너무 그 찐으로 지금 몰입하는 거 아니잖아. 왜? 아 근데 너무 착해요 근데 걔는. 그 착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대사가 있는데. 헉! 저 착한데 저 노잼인가요? 재미없어요. 흐, 웃기는 새끼 안 넘어간다. 재미없다고요. 아 이것까지 보내면 너무 이미지에 날 저기 하는 것 같아서. 방송 볼래? 맞아요. 저거 보면 저 미친년 자이다. 근데 진짜 못하게 군 건 맞잖아요. 아무튼 우리 은별이가 어필할 점은 없지만 누구 좋아하면 저지랄 해요. 저희 은별방 시청자분들 저희 은별이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? 나는 번듯한 직장이 있다 손. 나는 건강하다 손. 저 백수의 빚더미. 저 시한부예요. 저 두 달 폐병 있음. 나 은별보다 연상이다. 미치약 아동이래. 아니 미치약 아동이라는 골방님 저희한테 플스까지 사주셨잖아요. 저는 은별님 조건 충족돼도 못 만날 것 같네요. 어? 진짜로 우결 하신다면 고려를 할 수 있으나 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. 어? 타원아 사귈래? 여기 희생해 써있어. 희생해라니! 됐어요 저 안 해요 연애. 야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. 너 아직 창창한 24살이야. 꿈 맞아요. 어디서 남자를 만날래 근데? 아 진짜 그건 이게 진짜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문제라니까요? 저는 스트리머긴 하지만 일반인을 만나고 싶거든요? 내가 넌 늘 말하잖아. K5 동호회 들어가라니까. 아 싫다고요! K5 동호회 들어간 반이 유부남이라고요? 좋지 어차피 대리를 원하기도 하는데 쟤는. 작가님 돌싱 분들만. 그래요 알았어. 그러면은 너는 촉수군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. 물어는 본다며. 근데 좀 느끼긴 했어요. 조개를 구워서 제 앞접시에 놔주더라고요. 와 진짜 개 병신 같다 진짜. 여러분 이거 씨발 이거 육수 조련이에요. 저 정도에 넘어간다고? 아주 씨발 조개를 완전 내가 이만큼 사가지고 앞에서 구워줘야겠구만. 이거 노리는 거라니까 씨발.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대체 널 안 꼬시는 거야? 그 조개로 네 머리 후려치면 썸이 아닌 거야 그때는? 저 갈래요. 시간이 늦었긴 했다. 물어보긴 할 거죠?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. 찐으로 저의 연애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방송용 재밌을 것 같아서 유튜브가 나올 것 같은 조롱거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? 방송용 유튜브 조롱거리가 나올 것 같은 건데? 그럼 싫어요. 야! 이런 식으로라도 기회를 얻어야지. 극장 알바도 하는 새끼가 어떻게 일반인들이랑 뭐 얘기라도 해보니? 투수 있잖아요. 꺼져! 씨바라! 민수유 마시네. 아니 은별아 근데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방 애들은 너한테 어떤 연애 감성을 가지고 방송을 보는 애들이 아니야. 그걸 작가님이 어떻게 알아? 전 여태까지 방송에서 연애하는 걸 티낸 적이 없는데. 아니 티낸 적이 없는 게 아니고. 아니 은별아 말은 바로야지. 날 게 있어야 티가 나지 병신 같은 녀석. 아니 썸났잖아요 계속. 존나 자존심 상했나 씨발. 뭔가 있던 척 하는 거 봐. 진짜 아니 계속 썸은 탔잖아.